고집이 만만치 않네. 네. 응? 맞아요. 응. 네, 맞아요. 근데 자꾸 머리에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머리에서 왜 뱅뱅 돌지? 어? 여기서? 어? 고민이 많았어요. 어. 너는 너, 나는 나라 그랬다. 어? 그지? 네. 개인주의가 어? 너무 강해서. 어,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그래 자꾸 머리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해. 편하게 앉으셔. 무릎 아파. 여자들은 무릎 팍 나가면 홍성고생이야. 어? 편하게 앉아. 지금 그래 지금.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미안하지만 언니야. 하, 데려와도 고집이 너무 세. 근데 언니도 만만치는 않아. 고집이. 그치? 네. 네. 응? 근데 언니가 가만히 놀 먹고 살 팔자는 아닌데. 그지? 네, 일을, 직장 언니도, 생활을 했어요. 응, 언니도 직장 생활 하지? 네. 아, 근데, 언니도 저 스님 가고 나서 머리도 아픈데, 언니도 머리 아프다. 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고 있네. 응? 이 더구나 2월생. 이, 야, 참. 근데, 언니야, 좀, 이게 좋은 말 나와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다. 응? 이 집안에는 왜 이렇게 바람이 불었냐 그런다. 조상바람이 불었냐 이런다. 어? 언니가 때리는 왜 자꾸 울지?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 가슴이 아파서? 직장 때문에요. 그 한 10몇 년 됐는데 뭐 인정도 받고 잘 하다가 요 2년 동안 막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남편은 오히려 착하고 잘 해주는데 제가 이제 그 제 그런 가치관이나 그 존재감을 회사 일하면서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스펙도 낮은데. 근데 거기서 인정도 못 받고 막 밑에서 치이고 이러니까 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그지? 네. 언니가 사려했지 많이 쳤어. 네. 많이 쳐서 언니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 그 갈등에 많이 힘드는 사이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하고 많이 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조금 중간중간 양님이 좀 들어갔어 또. 신랑이. 그래서 언니가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응? 여기 가슴이 좀 아파. 많이 언니가 힘들었구나. 응? 그러고서 어쨌때로는 내가 어쨌때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먹고 응? 많이 쳤더래. 근데 하... 근데 언니네 왜 자꾸 근데 좀 이렇게 산소가 보이지? 산소? 어, 산소 이상한 거 없으셔? 어, 아니요. 산소 바람이 좀 불었어. 산소 이상이 산소 바람이 불어서 조상 바람이 조금 언니네가 좀 불었어. 불어서 좀 머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나와. 아닌 구설을 타고 자꾸 대주가 자꾸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저거 치는 게 있어. 이동수가 있다 또 그리고 언니네. 아, 저요? 응. 있으면 좋겠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응, 언니 이동수 있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이,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죠. 이제, 그 전에 부서에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부서 이동을 했는데, 그 지금은 다 괜찮아요. 사람들도 다 족한데, 문제는 이제, 업무가 이제 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전에 일도 되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이제 누르면서 사니까 하루하루가 좀 비참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동이 있나 싶어서 사실 오늘 찾아온 거예요. 언니 이동 때문에 오신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이동수가 있어. 이동을 조금 늦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 언니는 차라리 이동을 하시는 게 나아. 응? 언니가 이동을 하면 언니가 덜 힘들어. 올해는 인간의 구설 막 너무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동을 하실 것 같아. 이동을 좀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이동수가 있어. 이동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셔. 어? 가슴 한쪽 이렇게 애리고 쓰리고 그래. 응? 근데 회사 문제는 그렇게 이동하면 해결이 될 것이고. 근데 이 대조하고는 왜 갈등이 있어? 일단 저한테 자꾸 너무 기대니까요. 남편은 제가 한 2019년도까지 해외 이제 일본으로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남편은 뭐 육아휴직도 하고 많이 이제 대응을 해줬는데
지금도 제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도 자꾸 자기가 그만,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낼 생각을 하고, 난 이제 좀 기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언니한테 치댄다고. 양님이 자꾸, 언니도 지금 힘든데, 이 신랑이 자꾸 양님을 줬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더 힘들은 거야. 그죠? 더 힘들고, 이 신랑은 쉽게 고집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응? 그리고 언니한테 자꾸 치대고 시작하면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 언니가. 그래서 왜? 그리고 이분은 2월생이야. 2월생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분이 뭐라 할까, 언니한테 너무 기대, 이렇게. 응? 너무 기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은 올해까지, 올해 작년부터 너미조상이 타요. 내조상이고 너미조상이 타요. 그래서 어리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뭐라 할까,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나, 언니한테. 노미조상이 타서, 너무 쉽게 귀신이라고 할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응? 마시고 먹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퍼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먹고 놀았으면 좋겠어. 그는 생각만 해.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노미조상이 타서 자꾸 조상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나와. 응? 신랑은 지금 2월생이잖아. 그죠? 2월생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집도 있는데다가 결국 자꾸 귀신들, 이 너미 조상이고 내 조상이고 귀신들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자꾸 그게 타요. 근데 언니는 이게 정신적으로 좀 강하거든. 언니는 강한데 신랑은 약하거든. 약해서 그게 좀 있어. 근데 어째 돈 버는 게 언니가 더 저게 더 강해. 맞아요. 더 세고. 언니는 돈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돈 욕심이 언니가 더 많아. 네. 신랑보다. 맞아요. 더 많아. 경제력이 제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신랑보다 더 많아요. 아이고, 좀. 직장이 너무 힘들어.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 막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애들. 지금도 계속 구설을 만들어내고, 저는 이동이 해왔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면, 언니가 너무너무 잘났어. 그 사람들 눈에는. 어? 이쁘고, 내가 봤을 때는 이쁘고, 그 사람들은 못생겼거든, 내가 봤을 때는. 못났거든. 근데, 언니는 사람들의 인기가 좀 많아. 그러니까 질투지? 아닌 질투를 좀 많이 부리는 것 같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언니를 구설을 자꾸 뒤에서 씹어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참으셔. 근데 사람들은 알아. 어? 언니 마음도 알고 사람들은 알아. 언니가 능력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언니 욕을 안 해. 그 사람들 욕을 하지. 아우 쟤들 왜 저래? 뒤로 욕을 해요. 근데 대놓고는 욕을 못해, 사실은.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못해, 사실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도와주면 큰 싸움 나거든. 어? 그러니까 근데 언니를 이렇게 언니를 살짝 빼려고 그래. 누구 하나가 언니를 빼서 이쪽으로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누구 한 분이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이렇게 언니를 빼서 이쪽으로 그 사람들 없는 데로 이렇게 빼서 넣으려고 해. 그거는 있어. 그래서 언니가 이동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보이니까 조금만 참아서 좀 이동을 하셔. 내가 봤을 때는 이동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셔. 이동하니까. 네. 근데 신랑은 조금 언니가 좀 많이 빌으셔야 돼. 응? 신랑은. 이렇게 올려서. 기도라도 좀 하시고 신랑을 좀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분이 좀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아들하고
딸은 괜찮아. 딸은 지독하게 이렇게 많이 엄마를 닮아서 지독하고 악적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약해요. 아들은 빌어줘야 돼. 아들은 저기 칠생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7월하고 1일생이잖아. 아들은 갈록을 먹어야 돼요. 아들은 나라법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중에 경찰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환사가 되든지 나라법을 먹어요. 머리가 좋아, 아들이. 근데 뒷받침을 못해줘. 엄마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이 아들내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도 해야 되거든. 근데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 이해해주는 이 아들은 쉽게 지금 엄마가 났어. 근데 빌어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 이해 가시죠? 네. 저렇게 올려놓고 빌어줘야 돼요. 이 아들은.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크게 됩니다. 7월 2일생이야. 명도 짧고 빌어줘야 돼. 이 얘기는 출세를 해야 돼. 엄마 혼자가 버거운 얘기예요. 한 사람이 빌어, 평생 죽을 때까지 빌어줘야 돼, 이 얘기는. 빌어주는 엄마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진짜 그렇게 빌어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이 다음에 큰 소리 뻥뻥 쳐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댕겨. 아들 때문에? 응. 그래도 아들, 딸은 잘 나왔어. 어? 예뻐요. 이뻐. 이쁘고 머리는 똑똑해요. 이 얘기들 잘만 키우면 엄마가 이 다음에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단, 이 아빠가 좀 기울고, 응? 그타. 아빠가 좀 기울고, 일하기 싫어하는 마인드야. 어? 네, 착하기만 해. 착하기만 해. 응? 딸내미도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돈복은 있어요. 재물복도 있고. 이 얘기는 쉽게 얘기면, 간호학과, 의사, 한의학과. 이 얘기는 그쪽으로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뭔가는 자꾸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래. 뭐를 자꾸 만들라고, 뭐를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만들라고. 만들라고.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고, 사람 이렇게, 내가 치료해줄게. 그런 것도 좋아해. 그죠? 네. 그런 거를 키워주셔야 돼. 이 얘기는 사람을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응? 내가 지금부터 아마 티가 날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람을 만져주려고 이렇게 막 해줄게. 만져주고 막 만들고 막 그런 걸 좋아해. 그런 쪽으로 키워주셔야 돼. 이 얘기는 벌써 딱 답이 나와 있어. 간호학과 아니면 의사 아니면 뭐 재능적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해주셔야 돼. 근데 이 얘기는 야무딱지고 똑똑합니다. 9월생이기 때문에 돈복도 있고 인복도 있어요. 근데 걱정을 안 해. 근데 단 이 아들 10살짜리는 좀 중간에 끊겨 자꾸. 중간에 이 얘기가 명도 짧고 중간에 끊겨요. 우울적이 없어요. 자꾸 엄마가 안 빌어주면 가다가 중간에 안 주저앉고 가다가 주저앉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면 이 얘기가 축축축축 차고 올라가요. 그렇다고 이 얘기가 머리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죽을 꿈을 세 번을 넘기셔야 돼. 아들은.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셔야 돼, 엄마가. 막아줘야지만 엄마가 편안하게 저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국 이 아들은 장가를 절대 일찍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는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내 명예, 내 목표가 먼저예요. 응? 내 목표를 먼저 저기를 하셔야 돼. 그리고 아버지 팔자 삼으면 절대 안 돼. 응?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얘기는 열심히 빌어주셔야 돼. 딸내미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들내미를 좀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근데 아빠가 문제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많이 아빠랑 아들랑 많이 빌어줘야 되겠다. 진짜. 그래야지만 좀 엄마가 편해지겠어. 네. 엄마 힘으로 안 되겠어 이거는. 엄마 힘으로 안 돼. 근데 엄마는 올해만 이동만 하시고 나면 좀 편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우선 구설수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구설수만 좀 많이 나가고 좀 이렇게 축을 하셔.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빌어나가시면 내년부터 편해. 편해지니까 그렇게만 막아나가셔.
지금 회사보다 그냥 해외로 나가고 싶거든요. 사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이 구설수도 너무 지치고요. 힘도 없고 저는.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좌천도 되고 올해는 승진에서도 누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좀 나아질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동수 들으니까 좀 마음은 편안해지네요. 엄마 자체가 올해 이제 작년 구설 작년 3년 그러니까 작년 그 작년부터 자꾸 운이 막혔거든. 네, 맞아요. 운이 구설수 달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막혀 있는 형국이거든. 작년은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그게 파격이 올해까지 와요. 그거 작년에 언니가 조상이 막혀 있었었거든. 더 구설이 타서 작년에 좀 풀어냈어야 돼. 근데 올해까지 그게 이어가는 거거든, 사실은. 조상이 막히면 그게 탈을 잡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풀어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승진을 하고, 다른 건 더 힘든 건 없었어. 회사에서 일할 때 막 그게 구설이 타고 승진이 막히고, 이게 내가 쭉쭉 차고 나갈 때 모든 운이 막혀 있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야, 언니는. 다른 거는 맞아요. 뭐 진짜 가정 문제는 뭐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었어. 그죠? 근데 내 운 자체가 회사에서 막혀 있으니까 너무 숨이 막혔던 거야, 사실은. 그걸 진짜 해결을 했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보살집에 와서 이렇게 봤어야 돼. 근데 언니가 너무 성격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냥 되겠지. 다 당하고 살았던 거야, 여태까지. 근데 그거를 진작 이렇게 저거를 했어야 돼. 풀어나갔어야 돼. 그러면 회유를 나가거든. 뭐를 승진을 하든 벗어났지. 내 애군을 한 번쯤은 이렇게 바꿨어야 돼. 풀어나갔어야 돼.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 언니는 다 좋은데 한 번씩 조상이 막어. 한 번씩. 거기서 태클을 잡아, 한 번씩. 저희 집이 막 이런 거,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이렇게 확실하게 요 2년 동안 진짜 뭔가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저를 너무 예뻐했으니까 나를 도와줄 텐데 누가 이렇게 막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댁 쪽이나 이런 쪽도 있나요? 그쵸. 아마, 본인이 4년, 5년 사이에 아마 누가 돌아가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아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본인이 답답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때 아빠 돌아가셨을 때 풀어줬어야 돼요. 그때부터 막힌 거예요. 그때 아빠를 성문이 꼈잖아. 그때 아빠를 천도를 해줬어야 돼요. 그랬죠? 그때 풀었을 때. 근데 아빠가 딸내미 걱정돼서 따라다니잖아. 사실은 그때 풀어줬어야지. 근데 지금도 아빠가 걱정돼서 따라다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풀어줬어야지. 아빠를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줬어야지. 왜 안 풀어주셨어? 천도 49세까지는 다 지냈어요, 저희 엄마가.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없다 보니까. 49세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49세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제 49세 지나고 나서 이제 아빠 좋은 데 가시라고 길을 닦아줬어야지. 그럼 딸이, 아빠가 딸을 참 좋아하셨어. 많이 이뻐하셨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내 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죽고 나보니 걱정이 돼서 따라다닌 거야. 근데 좋은 데 가셨어야 되는데 좋은 데 못 가시고 따라다니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줬어야 되는 건 안 풀어줘서 그래. 그때부터 본인이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풀어줬어야 돼. 그거를 아마 거기서 그때부터 아마 본인이 막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막혔다고 나오지. 조상이 막혔다고 딱 나오는 게 아빠 때문에 그런 거거든. 사자가 따라 붙었으니까. 조상, 그러니까 아빠가 따라다니니까 사자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힘들 만큼 힘들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쨌든 아플 때도 있었잖아, 본인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딴 데서 그 안에 안 보셨어? 신년 운세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왜 안 해주셨어요, 아빠를? 그러니까 방법을 일단 좀 몰랐고, 그냥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사실 제 처지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생각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가끔씩 그냥 마음, 그냥 쉬러가는, 마음 풀러가는 그냥 절에 가서 아빠한테 올리고 그냥 아빠한테 기도하는 게 다였었어요. 본인은 기도 절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빠 따로 그냥 풀어주셔야 돼. 이렇게 무당집 가서 아빠 좋은 데 가시라고 항상을 시키셨어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을 위해서. 그래야지 본인이 잘 풀리는 거거든. 아빠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금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나요? 한 3년? 3년? 네. 3년 됐나? 그거 봐. 3년 됐으면, 아이고, 얼른 풀어주셔. 안 늦었어. 풀어주셔야 돼. 지금도 안 늦었어. 네. 풀어주셔야 돼. 아빠를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주셔야 돼. 절에 가서 푸는 거 말고, 이렇게 부잣집에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아빠가 홀가분하게 떠나. 그리고 떠나실 때 이제 새로 환상을 하든지 뭘로 환상하든지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렇게 좋은 데 가시라고 자꾸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안 힘들어.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자꾸 본인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길을 닦아주셔야 돼. 아빠 천두를 좀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본인이 일이 술술술 잘 풀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랑이 자꾸 조상이 실린다 그랬잖아요. 본인 예치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 신랑 예치 자꾸 실리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자꾸 이 신랑이 자꾸 집에서 있어야 저거 하는 거고 이 신랑이 이렇게 저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랑이 신랑 구슬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신랑 구슬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네. 아빠가 자꾸 오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빠가 지금 자꾸 왕래를 이 신랑의 집에 왔다가 본인 옆에 왔다가 지금 그러잖아. 어쨌든 이 신랑이 소름끼치다가 싫을 때가 있어. 그치?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신랑이 어쨌든 섬찟하고 싫을 때가 있어. 아니,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빠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러지? 저 아빠처럼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빠거든. 조상이 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루밖에 얼렁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버지를 좋은 데 가시라고 해주시는 게 낫다 그거야. 지금 잘못하면 이 신랑이 괜히 큰일을 당하기 전에 아빠를 좋은 데 가시라고 해주시는 게 나아. 이 앞 신랑 애치 실리다가 안 되면 요 아들 애치도 실릴 수도 있어요. 왕래를 하면 안 되거든. 아빠가 왜 내 딸 못 잊어서 못 가는 게 이유가 있거든. 편사 씨도 본인도 이뻐했지만 사위도 이뻐하고 이 아들내미도 엄청 이뻐했거든. 맞아요. 아들내미는 아주 끼고 살았거든 당신이. 물고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물고 살았거든. 이뻐하고 끼고 살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못 떠나지. 이 걱정돼서.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아빠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줘야 돼. 네. 이거는 진짜 쉽게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얼른 좋은 데 가시라고 아빠를 풀어주셔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빠가 내가 지금 딱 조상이 막혀있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딱 막혀있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네. 지금 딱 막힌 게 그것 때문에 막힌 거 아빠가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행동을 딸네 집 와서 돌아가셨는데도 집에 와서 사시면서 살아 행동을 딸네 집 와서 행동을 하시는 거야. 딸내미를 못 잊어서 끔찍했거든.
우리 딸, 우리 딸 끔찍했거든. 결국 여기 애기, 응? 사위 애기 끔찍했거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살 수밖에 없지. 당신은 생각을 그렇게 죽은 망자니까 생각은 내 딸이니까 내 손자 새끼고 내 사위니까 당연히 내가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피해가는 거지. 어? 아버지가 가셔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잖아 지금 사실은. 그죠? 내 부모인데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아버지 생각은 아니지. 내가 도와줄게. 당신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딸네 집에 있으면 안 돼. 죽은 망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자꾸 생각을 해봐. 죽은 망자가 자꾸 실리면 어떡하고 있어. 아는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사위가. 어쨌든 본인이 느끼잖아. 섬찟하고 손 만질지도 싫을 때도 있고 어? 쳐다보도 싫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얘기도 마찬가지야. 어? 아는 짓을 한단 말이야 아들내미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치? 네. 가만히 생각을 하면 아실 거야. 지금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 거기다 갔는데도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손사 씨도 머리가 또 아팠는가 봐. 네, 막 약주도 너무 드시고 어. 네, 그러셨죠. 손사 씨도. 그치? 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지금. 어? 약주도 좋아하셨고 놀기도 좋아하셨는데 근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지금. 어? 근데 당신이 너무 내 새끼. 내 새끼라면 최고거든. 네. 너무 이뻐하셨어. 맞아요. 그러니까 못 떠나시는 것 같아, 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아버지 얼른 보내셔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를 보내드려야지. 빌어 가지고요? 아니지. 아버지를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드려야지. 응? 쉽게 얘기면. 길을 닦아줘야지. 아버지를 좋은 데 가시라고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저게, 지금 아버지가 집에 지금 계시잖아, 지금. 아이고, 사위하고 아들하고 왕래를 하잖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진작 이거, 아이고, 참, 한숨만 나오네. 머리 깨질 것 같아, 지금. 응? 결국 신랑 옆에 가기도 싫어, 본인은. 그죠? 네. 이게 소름 끼쳐. 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본인은 또 아버지 생각나면 울고 싶어. 보고 싶지? 네. 아버지 생각만 나. 네.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내 딸내미. 내 딸내미. 어쨌든 본인이 머리가 깨질 뼈처럼 아플 때가 있어. 그죠? 네. 아버지가 만져서 그래. 본인이. 아버지가 만지니까 본인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